전남 함평군 월야면. 광주 도심에서 30여 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죠. 이곳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정을 붙인 새 집이 있다는데요. 성치, 배고팠어? 성치야. 이거요. 아이의 털을 잡았답니다. 얘는 길냥인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나 보다 했는데 다시 거짓말처럼 일주일 있다 다시 와가지고 지금까지 몇 달째 이제 몇 달 한 두 달 넘었나? 한 세 달? 두 달? 두 달. 그래서 이제 제가 차 들어오는 소리를 얘가 이제 듣고 알아요. 길고양이에게 마당을 내어준 집주인은 김봉수 우수정 부부입니다. 그 사실 작년에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균혈증이라고 그 피에 균이 들어가서 그게 뇌수막염이랑 안내염이랑 심내막염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터닝포인트가 필요했고 좀 과감하게 선택한 게 귀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걸어요, 하나씩. 조금을 밟아야지. 봄에 난다고 했는데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건강의 위기를 겪고 나서 부부는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했답니다. 귀촌을 선택하고 새 출발을 위해 지은 새 집은 부부에게 참 특별한 곳이죠. 사연 찾아 집 찾아 소장님들 출동하셨네요. 오늘 이제 찾는 집이 또 우리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벌써 2022년이네. 이제 동네에 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래된 동네에 새로 지은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뭐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 집들은 좀 다소 뭐 좀 한 3, 40년 됐음 직한 그렇죠. 집들이 대부분이네요. 오래된 집, 좀 개량한 집들이 좀 있고 다양한 시대의 집들이 있네요. 근데 저기 깔끔한 집이 하나 있다. 그러네요. 그죠? 조집이겠다 그러면. 조집. 예, 이 근처에는 보니까 조집밖에 없는데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예. 골목길 끝 정자를 지나 하얀 집 한 채가 눈에 띄는데요. 저 집인가 보네요. 진짜 단순하죠, 집이.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하면 세 칸짜리 집 같은 느낌이죠. 그죠? 지붕은 굉장히 꺼멓게 해서 예. 사람 머리 같기도 하고. 예. 포치를 예. 만들어서. 예, 여긴 포치가 있고. 예. 저게 없었으면 되게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 네. 좀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네. 좀 이렇게 사람을 네. 초대하는 느낌이네요. 네. 현관의 작은 포치 공간이 반갑게 맞아주는 집.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창문 두 개를 똑같이 놓고 가운데 검은색을 칠해가지고. 그러네요. 저기. 이게 마치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는 고양이처럼. 그러네. 네. 그러네. 눈 같네, 눈. 네, 양쪽에 눈이 있고. 네, 소장님들은 뭔가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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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눈이 열리듯이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도 반갑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참 좋은 집터를 구하셨네요. 아니 근데 이 집 뒤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아요. 일단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얘네들이 방풍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올 텐데 네. 얘네들이 북쪽 바람을 다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열려가지고 남동풍이 이쪽에서 싹 시원하게 들어오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은 정말 딱 그 집자리로는 정말 너무 집터가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마을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옛날 이장님 자리였대요. 아, 그쵸. 여기가 이장님. 네.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 이장님 자리고 여기서 뭐지, 법관이 나오게 됐고. 아, 여기서 법관이 나왔대요? 네. 기운이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 이장님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10년대 최연소 이장. 아, 이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퇴사 후에 바로 땅을 산 부부. 20만 원이 안 되는 월세 집에서 시작해 대출로 마련한 도심 아파트를 거쳐 부부는 이곳에서
딱 가진 예산만큼의 규모로 집을 지었죠. 저희는 그 아파트를 팔면서 그 가진 빚들을 다 청산하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집도 예산 안에서 좀 지어보자, 자신있게. 아파트 저희가 처분할 때는 4억 원에 처분했었고, 그리고 땅은 105 3평인데 9천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집, 언니 집만 해가지고 2억 4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외에 그 집안에는 그 제작가구나, 그리고 상하수도 연결, 오폐수 연결, 그리고 우수계단 연결, 장비, 기빙석, 물타기, 그런 거 다 포함하면 플러스 4천 정도 추가되니까 거의 한 3천, 3억 9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지금. 깃털처럼. 너무 깃털이 좀 남았어요. 게임할 때 초기화되는 기분 알죠? 지금 초기화됐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노하우를.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집의 이름은 소환제. 그 작을 소의 편안한 아니거든요. 네. 작지만 편안한 집. 네.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 성함이 김봉수, 우수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읽어도 봉수, 수정 이렇게 되네. 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딱 맞아요. 그 운율이. 처음에 제가 와이프 꼬실 때 이것 가지고도 꼬시게 됐어요. 아, 꼬실 때. 아, 이거, 이걸로? 글씨 써놓고? 네, 아, 우린 천생 연분이다. 네. 그거에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감동파괴.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동 포인트가 아니었다. 너무 어린했어요. 아이고, 여기 이제. 아, 바로. 보니까. 여기 현관 중문도 되게 이쁘고 분위기 있겠다. 오우, 들어오자마자 그림과. 이렇게. 야, 예쁘다. 집 안을 들여다보면 중문을 지나 좌측으로 거실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한눈에 쫙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실인 것 같고, 저기는 약간 취미실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내부는 단순합니다. 서재와 주방, 거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 작은 규모이다 보니 공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아치 기둥과 곡선을 이용해 공간을 구분해주는 효과를 냈지요. 아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뭔가 저는 둥글둥글한 걸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벽이면서도 기둥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곡면이 이렇게 코너에 있으니까 얘는 벽을 이렇게 잘라낸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은 다 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공간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여기는 대략 거실이고 여긴 대략 뭐 서재고. 공간이 분리되는데 한 공간처럼 쓴다.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요. 공간이 분리되는데 한 공간처럼 쓴다. 네. 이차 쌍피? 네, 그거 아닌가요? 좀 비슷해요. 일과 양도? 네, 숨겨놓은 비밀 공간까지 더하면 일석삼조. 어차피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왕 기둥 있는 김에 와이프 책장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약간 두껍게. 완벽히 숨겨진 책장. 학원 강사로 일하는 아내 수정 씨의 수학 교재들을 넣어놨다고요. 서재에서 다시 아치 구조를 통과하면은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집이 너무 단순한 집인데 또 다른 공간으로 아치를 통과. 계속 이런 아치를 통해서 들어가면 딴 공간 딴 공간 되니까 넓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할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집이. 되게 특이하다. 그다음에 이 부엌은 타일 색깔 참 잘 고르셨다. 감사합니다. 참 저 내가 좋아하는 색. 꽃집 뿌려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참 이쁘. 많이 드는 사람이. 주변에 다 말해서 100명 중에 98명이 맞을까. 주방은 상부장이 없이 녹색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색을 고를 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요거보다 한 톤 낮게 해요. 항상 색을 좀 막 색에 대해서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는 좋은데 요걸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거보다 한 톤 낮으면 되게 애매해. 한듯 만듯. 되게 애매한 색이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한 톤 올려가지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이뻐요. 해보면. 근데 너무 세련됐어요. 네. 그리고 이 붙이는 방향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 고민했어요. 이렇게 붙인 게 또 하나의 센스. 네. 확실히 포인트가 되네요.
이 벽 전체를 또 이 톤으로 하니까 또 밖에 있는 대나무 숲하고 잘 또 네. 대응도 네. 되고. 주방의 큰 통창으로는 대나무 숲이 보입니다. 아, 이 집 풍경이가 너무 좋다. 야, 대나무 낙엽이 또 떨어져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공간이 됐네요. 와, 절경이네요. 이전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 열면은 반대편에 다른 아파트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다 아파트 둘러싸여 있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가장 좋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도 밖에 보면 대나무가 살랑살랑거리고 있고 바람 불고 새소리 나고 그게 너무 좋습니다. 뒤로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대나무가 병풍을 두르고 앞은 시원하게 트인 전망 좋은 집. 날마다 여행 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집에서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이곳에서 봉수 씨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전의 일상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침이 한결 여유롭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그랬었거든요. 저는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저는 스케줄화 해가지고 하루를 살거든요, 여기서.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지치지가 않아요. 딱 자고 일어나면 또 상쾌해지고 또 상쾌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늦잠 자는 아내를 깨우는 장난꾸러기 남편. 이게 낫어. 수정 씨와 봉수 씨는 20살, 23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평생의 동반자가 됐죠. 어, 어제 밤에 안 했어? 엄청나게 많이 쌓여. 봐봐. 밥만 주냐고. 일하느라고 하겠어. 나도 일하거든? 맞다, 일단. 티격태격하지만 사이좋은 부부는 건강 문제 겪고 나서 딩크를 결정했다는데요. 대신 고양이들을 키우기로 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죠. 침실 문 아래 조그마한 구멍은 고양이들의 이동 통로. 이곳은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고양이들의 화장실이랍니다. 지금 입맛 다시 했어. 먹고는 싶은데 무섭고. 봐봐. 긴장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제 병을 검색해보니까 사망률이 25%고 뭐 그런 것들이 와닿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서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저한테 있는 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 다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막상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살자. 생각이 바뀌니 하는 일도 바뀌었죠. 취미로 찍던 사진을 직업으로 삼고 재택이 많아지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죠. 옛날엔 우리 주말 부부였는데 거의 그치? 지금 너무 붙어있는 것 같아. 야, 좋은데? 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 너무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아닌가? 아니, 나도 좋아. 저는 이제 학원 강사라서 오후에 출근을 하고 이제 밤 뭐 10시, 11시에 퇴근하는데 출근 시간은 저랑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퇴근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났어요. 하루에 한 10분, 30분 봤나? 거의 이제 우리 쉐어하우스라 했어요. 주말 부부처럼. 쉐어하우스. 시간이 너무 다르니까. 네.
초반에는 그랬죠. 지금 하루 종일 붙어있죠. 근데 오히려 좋아요.